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장님들께서 다른 소득도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와 그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서 과세가 종결된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는 이제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제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금융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제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용직 근로소득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과세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해당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기중에 내가 부담한 세금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즉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 신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소득들이 합쳐져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소득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과표가 증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그럼 이렇게 세부담이 높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이제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인적공제라는 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부양하는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모든 분들에 대한 부양가족을 다 공제받는 건 아니고 본인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이게 모두 충족이 돼야지 이제 인적 공제로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소득 요건이랑 이제 나이 20세 이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젊으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을 공제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제 나이 요건으로는 60세가 넘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양가족 중에 70세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20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이제 사장님이 만약에 부녀자라고 하면은 부녀자 공제 50만 원 또는 한부모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부녀자 공제에도 해당하고 한부모 공제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둘 다 적용받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인 10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있고 음식점업의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제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합산하시면 되는데 이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홈택스로 이제 사장님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 소득도 함께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음식점 사업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소득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서 내 소득을 얼마나 신고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하시면 지급 명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천징수가 얼마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받으셔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홈택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가시면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8월 말까지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예납 고지를 해주는데 중간예납 고지를 납부를 하시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